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로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다시 말하면 육체, 우리 육체를 겉사람이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늙어간다 이거죠.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은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돈 많은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부자에게 있어서 잘못인가? 이 결정적인 잘못이 뭔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합니다. 돈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에 이 부자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거로구나 아주 그냥 우리 그렇게 지레 짐작을 해버려요. 그렇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가 부자 되려고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물질도 주시옵소서 좀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뭐 우리가 복을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뭐 좀 부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부자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듯이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바둥바둥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문제가 있어요. 얼마 있으면 부자고 얼마 없으면 부자가 아닙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선을 어떻게 긋냐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부자도 천국 가기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하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다. 이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이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결코 죄악이 아니에요. 자, 이 돈 많은 사람의 잘못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요, 들춰보고 들춰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른 사람을 착취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토색했다고 하는, 뭐, 삭개오, 이 세리 삭개오처럼 뭐, 다른 사람을 토색질했다는 말도 없어요. 뭐, 강도질했다는 말도 없고, 이 부자는 착실하게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거짓 나사로가 이 사람 그 집 앞에 있었잖아요. 그 대문 앞에 누워 있습니다. 뭐 요즘도 우리 홈리스 피플들이 뭐 LA 곳곳에 그냥 텐트 치고 막 예,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이 거지가 맨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뭐 좋은 음식은 아닐지라도 음식을 대준 사람이에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뭐 찌꺼기일지라도 뭐 원튼 원치 않든 계속 의식주를 대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약한 부자라고 하면은 그 대문 앞에 얼씬도 못하게 경호원을 시킨다든지 뭐 어떻게든지 참 수단 방법 동원해서 다 쫓아버렸을 텐데 말이죠. 뭐 큰 기업을 하는 사람 앞에서 무슨 예, 그 리어커 이 수레라도 끌고 장사를 해보세요. 그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상에서 나가는 그 찌꺼기 음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사로가 먹고 살게 해줬다. 그러니까 좋은 부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이에요? 예? 여러분 뭐가 잘못입니까? 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생각했으니까 믿음도 있는 사람이고 뭐 선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남에게 뭐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 부자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영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예. 뭐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대한 준비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육체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이 육체 중심적으로 살게 되니까 매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잔치 베풀면서 살았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가 없이 전혀 준비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한 게 잘못입니까? 잔치한 게 잘못이라 그러면 우리가 잔치하면 안 돼요. 잔치한
여러분도 잔치하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잔치는 매일 해도 좋은 거예요. 잔치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이 육체적으로만 살았던 이 부자, 그게 결정적인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아직껏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 즐기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육체적인 원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는 것이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게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보이는 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그 보이는 존재가 실체가 아니고 보이는 것들은 다 그림자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다 가짜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이게 실체인 줄 알지만은 실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보이는 거잖아요. 만일 육의 이 실체가 나의 진짜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실체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우리가 죽어버린 거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실체가 육체라고 하면은 내 육신이 땅에 묻히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그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내가 이 육체가 땅에 이제 묻히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육체를 거울로 볼 수 있는 나라면은 영혼은 거울로는 볼 수 없는 나예요. 자, 사람은 거울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육체는 내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육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 이 세포는 신진대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이 피부 세포는 2년마다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또 3년이 되면 완전하게 바뀌어져요. 그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가 가장 느린 세포가 있는데 그게 뇌세포예요. 골수세포. 이게 한 20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20살까지는 그 어렸을 때 그 세포가 그냥 가요. 그러나 이것도 다 바뀐다. 이 안 바뀌는 세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바뀐 이 뇌세포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만약에 육체가 나다, 이게 내 실제다 그러면은 다 바뀌어버렸는데, 2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전에 나도 나예요. 30년 전에 나도 나고 60년 전에 나도 나예요. 여러분 그렇죠? 동일한 나인데 뭐 내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하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세포가 바뀌고 완전히 내 구성요소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바뀌지 않는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져도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어때요? 야, 이 자식아, 뭐 그래요. 네? 우리 대학교 동창 옛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막 점전을 떨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회에 딱 갔는데 그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신학교 동창.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제 등을 탁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인데 그 교인들 보는 앞에서 야, 자식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친구도 움찔한 거예요. 아이, 교인들 보는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여러분, 아무리 바뀌어도요, 내가 뭐 겉포장을 하고 뭐 품격을 지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옛날로 돌아, 동심의 세계로 가면 동심, 어렸을 때 친구 만나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뀌지 않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바뀌지 않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좀 중학교 때 친구 만나면 중학교 때 기분으로 가고, 초등학교 때 친구 만나면 초등학교 친구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은 안 바뀐다. 자, 사람은 우리 육체적으로 동물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DNA가 있습니다. 이 본성을 비슷한, 여러분, 침팬치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 인간과 DNA가 98%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이 있는 게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비슷한 침팬치고 뭐 고등동물 같지만은 인간 외에는 종교심이 없다.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실제다. 자,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 너 혼나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혼인이래. 혼. 인격의 3대 요소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혼입니다. 혼. 근데 혼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영에 쏠리든지 육에 쏠리든지 영혼이 되든지 육체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영, 반대편에는 육신과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을 따라 살 것이냐 이거는 내가 판단하고 결단을 하는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이 혼을 지배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혼이 육신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가 뒤바뀌고 말았어요.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터치한다. 그러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지배력을 잃고 말았다. 영향력을 전혀 쓸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우리 혼을 지배하고 또 육신의 어떤 그 쾌락을 도모할 때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혼에 대한 지배력이 없으니 어떻게 혼이 영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진짜 나다 그 말이에요. 그 진짜인 내 영혼이 여러분 80세, 90세 요즘은 한 120세까지 바라보는 세대인데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참 잘 가꾸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육신이 바뀌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사전에 여러분 콩 농사를 짓는다 할 때에 여러분 콩깍지는 필요 없어요. 콩깍지는. 나중에 이 콩은 다 이제 버리죠. 그렇지만 콩깍지가 없으면 이 콩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콩의 그 열매는 콩깍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콩이 열매를 맺으면 이 콩깍지는 나중에 이제 필요 없어서 버리든지 혹은 태워버리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도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타락한 천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루시퍼라고도 하고 이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면서 타락한 천사의 루시엘. 그런데 이 천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한번 타락한 천사, 육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타락했지만은 회개하고 미카엘 천사와 함께 다시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타락한 천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타락한 인간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왜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육체를 떠나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쨌든지 우리가 영혼 구원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들 지혜 있게 살아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육체 있는 동안 세월을 아껴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말. 그러니까 생명 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다 허물어지고 말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굉장히 때가 필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영혼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전도도 못하죠. 형제 구원 못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시켜야 돼요. 부자처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안 믿고 영혼 구원 안 하고 잔치하고 막 쾌락을 누리다가 죽은 다음에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늦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에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시키고 싶다. 늦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음부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죽기 전에 전도해.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해.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 바로 지금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돼요. 대상을 여러분 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 이름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참 어려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다 물리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그분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후 존재를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죠. 뭐 천당, 지옥 이거 뭐 무슨 허무맹랑한 얘기로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사후 세계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천당 얘기, 뭐 지옥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요. 그런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사후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천당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죽어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 뭐 어떻게 그 실체를 증명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미국이 있는 걸 몰랐어요. 유럽 사람들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에 발견했기 때문에 아 신대륙 신대륙. 그런데 조선시대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국 그러면 없다. 무슨 얘기하냐고 너 돌았냐고 그래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없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분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이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천당 지옥이 있어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우리 육체, 육체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탄식하며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을 믿고 보는 것만이 실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신이 이 땅에 그냥 내려가고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떠나갑니다. 육신을 떠나가요. 육신은 내 거가 아니에요. 세포가 20년 전에 다 새 걸로 재생되고 바뀌었듯이 이게 다 남의 게 되고 말아요. 흙의 세계로 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진짜 나는 영의 세계로 떠나는데 그때에 주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착하고 충성스러운 영아.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재물을 모으고 아, 막 가꾸잖아요. 머리부터 그냥 만지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돼. 영혼을 위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저 안 되지, 전 안 되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가 전도하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